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불소리로 찬양하라. 아멘.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할 때 목소리 높여서 창조주 하나님 찬양. 아멘. 예수를 높이세. 다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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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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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인자하시고 선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시간에 새로운 찬양으로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들 향해서 축복할 텐데, 또 듣고 배워보시고 또 이따가 한 번 더 부를 때 옆에 분들과 함께 또 기쁘게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참 쉽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악기로 찬양할까요? 참 쉽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율동도 있습니다. 일부러 워십팀이 여러분들 위해서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화살총을 쏠 때, 사랑의 총을 쏠 때 꼭 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안 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찬양 우리 많이 반복할 텐데 함께 또 율동도 하고 서로를 또 많이 많이 축복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고백합시다.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봅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지난주는 제가 올해 한 해 신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떠한 주제 아래 한 마음으로 모아서 갑시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울고 같이 웃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눴지요. 2019년을 이제 계속 시작해 가면서 제가 매주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계속 잡아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저것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월이니까 1월은 한 해의 시작이니 그래 앞으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시작, 커다란 주제를 아마 1월 중에는 1월이 시작하는 달이니까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작들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의 주제는 세상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세상의 시작에 관한 부분은 창세기 1장, 2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제목을 붙이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가장 첫 단어로 시작되는 그 단어가 바로 그 장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혹시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레시트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네. 네, 이 베레시트라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 엣 하아레츠 해가지고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것을 창세기,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하지만 이것을 창세기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천지 창조의 그 시점, 곧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전체 자체와 또 그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기본 물질이 될 만한 것들을 무에서 유로 이제 창조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작점을 바로 태초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이제 시간이 막 흐르기 시작한 그 출발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또 교회를 다닐 때 새롭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부딪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되는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려는 의도가 전혀 처음부터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그 성경의 시작 그 자체가 의도가 그렇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가려는 애초에 의도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라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했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보다는 과학자가 목회자로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치 문학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과학적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해 보이죠?
물론 성경이 문학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번 그 대입 수능 시험에서도 보면요, 국어 시험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죠. 인문계열의 친구들이 이 국어 지문을, 긴 지문을 읽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국어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또 보면요, 1장, 첫 1장 창세기부터 대놓고 과학적인 논리를 스스로 포기하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바로 우리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첫째 날이 되니라 라고 그 시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라는, 이 날이 되었다라는 하루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돌아야 하루가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이 날, 이 날이라는 개념이 그 첫째 날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며칠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에 우주, 뭐 지구, 달, 뭐 행성 이런 것들을 4일째 되는 날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시작 자체가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16세기까지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죠?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돈다라는 천동설을 굳건히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천동설을 어기면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죽기까지 했었죠. 지구가 이렇게 그래서 돈다라고 하는 이 지동설은 물론 그 16세기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것을 확립하려고 했었던 이 갈릴레오도 이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나중에 끝을 보게 되는데요. 갈릴레오가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서는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을 가르칠 뿐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라고 그 시대에서 반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성직자들, 주로 이제 교회 중심 사회니까요. 화가 난 성직자들이 이 갈릴레오를 고발한 거죠. 물론 갈릴레오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반드시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만 가르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대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시대가. 그렇지만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그 말을 통해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갈릴레오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를 그렇게 이단으로 몰아갔던 로마 교황청이 끝내 나중에 훗날 그의 주장이 맞다라고 다시 정정하게 된 때가 그가 죽은 지 323년이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쭉 지나오면요, 세상의 원리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많은 오류들을 계속해서 범해왔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지구가 돈다라고 이런 사실이 인정된 것도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 개념 차이는 참 많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던 그때, 이 갈릴레오 때까지만도 아니고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던 이 창세기가 쓰여졌다고 하는 그 시대에는, 그 시대까지 들어간다면 얼마나 그 차이는 더 심해질까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요,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계속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BC 1500년 전에 이 글들이, 이 성경 이야기들이 쓰여졌을 거고요. 또 요즘에는 포로기 이후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신학자들의 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해도 기원전 7, 8세기 정도 더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같은 성경을 우리는 나누고 있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찾아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수세기의 역사를 지나서 성경을 그런데 읽는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시대를 거쳐왔어요? 여러 시대를 계속 거쳐오다가 20세기에는 계몽주의나 또 이성주의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한 시간들을 겪은 우리들은, 지금의 우리들은 어때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당연하게
이게 진리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그냥 우리들 안에는 자연스럽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야만 진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는가 아닌가에 관한 논쟁하는 것은 어쩌면 사실은 그 출발점부터가 아마 다른 열쇠를 가지고 엄한 문을 열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과학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학이라는 학문 또한 예술이나 뭐 철학 여러 학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 중에 하나이다. 도구 중에 또 다른 한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어쩌면 참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 같은 이 성경의 전달 방식을 아마 하나님은 꽤나 많이 고민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오랜 시대를 거쳐서 모든 문화와 인류를 다 포함할 수 있게끔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전달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런 이 성경 하나님이 정말 반드시 이것은 진리야, 이것은 너희들 모두에게 전달되어야만 하고 알아야만 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랜 시대를 넘어설 수 있을 방법이어야 하고요. 또 모든 인류와 문화를 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그렇게 공유할 수 있고 시대와 나라와 문화를 다 넘어서 함께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제 생각에는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죠. 이야기로 전달하는 방식들이죠. 과학으로 설명하시려고, 논리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나중에 신약을 살아가는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A는 B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비유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와 같다, 또는 어떠한 이야기를 샘플로 들어주시면서 이와 같지 않니?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마 그 속성을 이해시키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감각적이든 무엇이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섭리와 이 과정을 사실은 이 작은 책, 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안에 사실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실 필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이라는 것,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사실 어찌 보면 그 예전 과거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뿐이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이해하고 발견했다고 해서 꼭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자만하는 인간은 사실 어떠한 면으로는 또 다른 능력을 그것을 얻고 또 상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과학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한번 어린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어린애를 이제 보냈더니 한 4살, 5살 정도 됐는데 아이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아기가 어떻게 나와요?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너, 이 똑똑한 엄마가 그렇다면 나의 똑똑함을 마음껏 한번 자랑하고 또 나의 똑똑함을 한번 너에게 알려주는 기회가 되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아기가 어떻게 나와요? 하는 그 질문에 이러는 거죠. 아, 기다려봐. 자 말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남자한테서 정자가 나온다. 그런데 이 정자는 지를 통해서 여자의 몸속으로 잘 들어갔다가 자궁 나팔관을 따라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정자가 여자의 난소에서 그 배란된 난자와 만나면 수정이 되어서 수정란을 만들지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이 수정란은 여러 날 동안 자궁 안에서 이동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요. 자궁 내벽에 붙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착상이라고 하는데 너 이해되니? 가릿? 엄마 너무 잘 설명하고 있지 않니? 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고 저렇고 그러한 이론들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과정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물어봤을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들이 대부분은 대답해 주셨던 그 답이 정답 아닐까 싶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래되신 어른들은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되게 해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린가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제가 어른이 되니까 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로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이 모든 과정과 이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창세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저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아마 1월 달에 한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라면 한번 1장과 2장을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도 만나면 좋겠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은 하나님 이르시되 모든 것 그 종류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한테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고 쓰지만 이들에게는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쓴다는 거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 안에는 능력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에 그들은 성경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분명히 엘로힘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를 때에도 알겠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드러내고 싶을 때에는 성경의 원어에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쓰고요. 그리고 세상의 주인, 주님이라는 말을 더 부각시키고 싶을 때에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성경 우리나라 말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쓰이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렇게 모든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지어서 다른 용어로 다 쓰려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계획되어서 성경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다 보면요, 엘로힘이라는 말로 다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창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혼돈하고 무질서한 곳, 그곳에 빛이라는, 뭐 해 이거 아니에요. 해 이거 아니고 빛, 그냥 그 자체, 광자. 그 빛이라는 불변하는 속성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늘 매주 저와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수줍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처음 이제 그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불변하지 않고 그 절대 기준점이 될 것 같은 그 속성, 그것을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그가 그렇게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포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창조의 모든 과정이 그래서 능력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창세기는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존재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하시자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 보여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 방식들은 말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오고요. 5절에 보니까, 예를 들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부르고 부르니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스운 능력이 아니라 되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층 더해서 창세기는 더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것대로 우리를, 인간은 그것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것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를 했다고요? 말씀으로 이르시되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면서 그 샘플을 첫 시작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는데요. 그렇게 생기를, 하나님을 성품을 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관찰해서 이제 처음 보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19절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부르니까 그 이름, 성경에서 이름은 거의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부르니까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요즘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프로그래머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을 저장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 만든 대로 작동하는지 마치 이렇게 관찰해 보듯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 어떻게 하는지 아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부르니까 똑같이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자들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 창세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사실은 놓치고 살아가지만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것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고 그렇게 지어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말 입술에 누추한 말이나 악의에 찬 말들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고 존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커피 머신 같은 거, 이 소확행 때문에 뭐 대단한 건 안 사지만 이 커피 머신 좋은 거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좋은 커피 머신을 막 탁 사놓고서는 여기에서 뜨거운 물만 내리는 기능만 사용해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먹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바보 같잖아요? 배기량 엄청 겁나 좋은 차를 딱 엄청 길게 할부로 사놓고 이 차 안에서만 막 먹고 노는 거죠. 운행 절대 안 하고 차 기스 나고 막 상처 날까 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 이러한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빛이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라고 바울도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드러내고 있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논리성을 그래서 증명하는 일에 우리가 사실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과정, 이 창조의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논리를 증명할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저에게 이 시간이 또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저는 그 창조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원작자가 어떠한 창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지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여러분도 그 창조의 세계관, 창조적인 세계관을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원리들을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창조론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론적인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요? 창조의 과정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열등한 것들이 결국에는 소멸되는 방식,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 어떠한 것도 예외 없이 성경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죠? 계속 많이 반복되는 게 뭐라고요? 모든 것,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라고 계속해서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끝끝내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작은 것 하나 어떤 것 하나 너가 조금 미미하니 소멸되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들을 깨시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리는 어떠한 것들도 무시되지 않은 채 외면되지 않은 채 열등하다고 없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과는 좀 다르게 진화론적인 세계관, 제가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보면 작고 힘이 없는 것들, 열등한 것들은 부족해서 죽어야 한다고, 없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계관 안에서는.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스터 섬에 살다가 멸종된 도도새의 이야기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도도새라는 것은요, 그 이스터 섬에 천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천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날 이유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점점 얘가 날개가 퇴화되기 시작하고 계속 걸어다니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좀 뚱뚱해졌겠죠? 그래서 이 도도새는 몸이 되게 뚱뚱해서 23kg나 한대요. 보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23kg나 되는 뚱뚱한 새예요. 그런데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스터 섬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이 그 섬에 들어오게 시작하면서 도도새가 사람들에게 다 잡혀먹어서 멸종하게 됩니다. 도도새의 도도라는 이 말은요, 포르투갈어라고 하는데요. 이 도도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이라고 하네요. 또 도도새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법칙이냐면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법칙을 이야기할 때 도도새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하죠. 지극히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죠. 가만히 이 이야기를 보면 도도새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는 멸종시킨 당사자, 인간의 잔혹함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든 것은 날지 못하는 새가 그 날지 못하고 있는 새, 그 도도새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도도새는 그 이스터 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항해술이 발달한 인간에게 이 날지 못하는 새가 잡혀먹게 된 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날지 못했던 새가 잘못이다라고 진화론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그렇게 새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우리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도도새를 향하고 있었던
어리석다라고 했던 그 손가락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향하게 되죠. 무시받는 것은 너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좋은 대학 가든지 좋은 회사 가서 승진하고 그렇게 하지. 무시받는 건 네 잘못이야 라고 이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워지는 것.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진화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살다 보니 나의 연약함이 어느새 잘못됨, 잘못함으로 인정되게 되고요. 나의 어떠한 독특함, 나의 어떠한 특이함, 유니크함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는 배격되거나 손가락질받고 끊임없이 왜곡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시작점에서 이 2019년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시작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직장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탁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아예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라는 거죠. 없어져야 하고 외면당해야 한다라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성취의 능력을 한창 맛보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너무 초라한 사람으로 그 상대를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 뭐 이렇게 내 능력을 마음껏 부리고 살아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사회 초년생들이니까요. 그럼에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직장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 힘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인정하고 서로 또한 존귀히 여기자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서로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살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자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일터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잃어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다 놓아버리고 싶어지거든요. 당장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강한 집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다수의 무리들 가운데 소속되지 않으면 내 삶이 너무 불안해져 보이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모습과 또 각자 서로서로를 인정하며 또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론 전도사님, 창조론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성장하는 일이 없다는 건가요? 성장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아니죠. 분명히 오히려 반대로 이 창조론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창세기에서는 또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일들, 그래서 다시금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가는 일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성숙이요 성장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었지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라는 것, 그냥 추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죠. 이 땅을 분명히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너머에 그 귀하다 여기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것, 그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점점 더해지는 것,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이겠지요.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 시점에서 저와, 여기에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이 시대의 문화를 이어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을 어떠한 눈으로 열어가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이, 창조론적인 그 세계관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한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원칙이 하나님과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정체되고 이 혼돈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며 그 질서를 잡아가셨던 하나님, 생명을 부여해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혼돈스럽고 그냥 가득하게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어둠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까? 선포하시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알고 어렵지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내 삶의 이 어두운 것들, 이 어두운 모든 지경들을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창조의 일들,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물론 나조차도 존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존재가 살아나고 역동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안에, 또 우리 신촌 공동체 청년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이들에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고 부족하지 않다. 남들이 말하고 있는, 남들이 너를 판단하는 그 모습으로 너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너는 너 자체로 너무 보기 좋다. 내가 모든 것을 내 입으로 불러서 존재하게 했던 것처럼 나를 품은 너희들이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를 존재하게 해라. 다른 이들의 존재를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아니라, 짓밟아 처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그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을 세워주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곳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거다. 새로워지는 일들이 열릴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